다음날 다다음날까지 지장이 생겨가지고. 바다나 인간이나 믿을 수 없긴 매 한 가지. 미니언들이 생성되었습니다. 피비린내 나는 복수를 선사하마. 증오는 어린애들이나 쓰는 말이지. 빌지워터로 다시 돌아갈 때가 되었다. 떨어지네. 쓰레기 같았노. 죽음의 파도를 타고 내가 돌아왔다. 파스트 러브. 적을 처치해서 아군이 당했습니다. 타올라라! 타오르는 불길 속에서 얘 신세 되게 못 먹었다. 선제 공격으로 벌었다고? 죽여주진 않겠다. 아군이 당했습니다. 화약통이다. 징징거려봤자 소용없다. 저런 건 풀을 써서 잡아도 손해고. 말은 필요 없다. 몸으로 보여준마.
영혼은 그대로다. 사기를 타냈습니다. 배신자에게 참이란 없다. 역시 개달달한데요. 솔직히 얘 너플이라 궁 깔고 탑에 쇼부 볼만한 각도 나오긴 하거든? 아래가 이기는 게 좋으니까. 난 바닷물과 소금으로 다시 태어났다. 적을 처치했습니다. 금화를 내놓아. 깊이 잃고 내 걸 되찾아주마. 지켜보고 있다. 쓰레기 같은 아군이 당했습니다. 이게 바로 잡이다. 바다는 잊었겠지만 난 잊지 않았다. 배지우기네. 미쳐 날뛰고 있습니다. 아군이 다녔습니다. 배신 그 상처에 소금을 뿌린 것만큼이나 쓰라리다. 얘도 풀이 없어서 그렇게 깊게는 못하네. 당했습니다. 화양 맛 좀 보아라. 그렇지. 강해져서 돌아오마. 학살자의 부두에 매달아 버려라. 크리티컬을 좀 기대해볼까? 난 좀처럼 믿는 법이 없지. 용서는 절대 안 하고 말이야. 폭으로는 안 좋겠다. 쓰레기 같아. 자비는 내 배와 함께 사라진 지 오래다. 심판의 날이 다가온다. 괜찮네. 살짝 아쉬운데.
당했습니다. 비비린내 나는 목숨을 선사하마. 적을 처치했습니다. 주호는 어린애들이나 쓰는 말이지. 이게 내가 궁을 계속 아래 떴으니까 쇼부 턴이 안 나와. 이걸 잡아? 아니 나 절대 안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걸 잡니? 판인가? 갑작스럽게 이렇게 타올라라. 말은 필요 없다. 몸으로 보여줘봐. 아군이 당했습니다. 이건 자발 먼저 가자. 그대로다. 됐네.
다시 태어났다. 과연 맛 좀 봐라. 내가 깊이 잃고 내 것을 되찾아주마. 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아, 하나도 안 남겠네. 나는 저 날뛰고 있습니다. 아군이 당했습니다. 저도 죽었습니다. 아, 이게 딜이 안 됐네. 대박이다. 주니어 네키 강력하네요. 13이었으면 잡았을 수도. 상처에 소금을 뿌린 것만큼이나 쓰라리다. 루시안이 너무 잘 컸구나. 처치했습니다. 어? 아군이 당했습니다. 저 더블킥. 죽음은 날 반기지 않고. 괜찮나? 아직 우리한테는 카타진이 있어. 학살자의 부두에 매달아 모여라. 아군이 당했습니다. 카타진이 없어졌는데? 읽어 죽을 거야. 루시안도 못 잡았네. 어? 딜 약해. 2코어 자발가면 딜이 좀 약하긴 해 원래. 그래서 2코어로 징수를 올리고 자발을 올렸어야 되는데, 근데 그러기에는 얘네가 다 너무 날랜 애들이라 자발이 좀 더 좋은 그림이 많이 나올 것 같았는데. 자빈, 내 배와 함께 사라진지 오래다. 저기 학살 중입니다.
배치했습니다. 포탑을 파괴했습니다. 빌지워터로 다시 돌아갈 때가 되었다. 아군이 당했습니다. 힐 뺀 거 좋은데? 바로만 안 나가면요. 갱플인데요. 바로 나갈까 과연? 갱플 피들인데요. 나을만 할 것 같기도 하고. 내가 돌아왔다. 가차 없이 쳐다라마. 어머, 지리네. 속에서 난 내 증오를 보았지. 게임이 좀 개판이긴 해도 그래도 카사딘인데? 타올라라. 갱플의 카사딘인데 우리? 쉽게 죽여주진 않겠다. 아니, 콤보가 굉장히 이상하게 됐네. 아니 진짜 귀엽겠네. 내 사전에 인내심이란 없지.
나는 바닷물과 소금으로 다시 태어났다. 나는 잊었겠지. 난 잊지 않았다. 포탑을 파괴했어. 쓰레기 같은데 배신은 상처에 소금을 뿌린 것만큼이나 쓰라리다. 또 간다. 덕이 안 죽네. 매달아 버려라. 또 간다. 강해져서 업체들을 파괴했습니다. 그러게요. 징수 고장 났는데? 중국산인데 징수? 왜 안 터지냐 이거? 아 근데 애쉬가 11데스긴 한데 임팩트가 너무 셌다 그치? 우리 애쉬랑 합을 잘 맞췄잖아 그죠? 아 피드 줬어야 되네. 쏘리.